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낸드 업계에 2위랑 3위랑 합병설이 나왔죠? 그래서 워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아니면은 키옥시아, 이 부분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갖고,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자리를 위협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네요. 합병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에도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양사가 오래전부터 합병을 논의해 왔는데 최근에 속도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3조 정도로 보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네덜란드에 NXP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몸값이 80조 정도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내기예요. 그런데 23조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도 삼성전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나와서 잠깐 좀 봤습니다. 키옥시아는 재무 위기를 겪었던 그 도시바에서 2018년 분리된 낸드 플래시 제조회사예요. 당시 미국에 베인 캐피털과 SK 하이닉스 등이 만든 그 한미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분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지난해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2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3%인데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14%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의 그 키옥시아와 14%의 디지털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34%가 돼서 삼성 점유율 33%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1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분이 12.2%입니다. 그러면은 3위, 뭐 지금도 4위이긴 한데요. 3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뭐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가 마무리되면 5강 체제로 재편이 될 전망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날 보도대로 업계 2위라든지 업계 3위가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D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를 양분하고 있는 낸드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던 SK 하이닉스가 또 다른 과감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1위 자리를 탈환을 하기 위한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M&A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쌓아놓은 게 수백조다라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240조 투자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키옥시아의 중요성과 반도체 핵심 기술의 소유권이 이전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좀 고려했을 때 일본 정부가 도움을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제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수를 지원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과연 일본 내에서 그나마 좀 말발이 있다는 키옥시아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가 좋아라고 손을 도와줄까요? 손을 잡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중국이 될것 같아요. 반독점 당국의 세계 각국의 반도체 업체 인수 합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에도 다른 7개 국가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막혀 있죠. 이게 뭐 심사를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기는 하는데 중국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부분에 오케이 사인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조금 살짝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도 중국에서 한번 정도 깽판을 친게 있어요. 그래서 합병이 안 됐던 것도 있거든요. 퀄컴이 2018년 추진했던 그 네덜란드 NXP 인수가 좌절된 것도 엔비디아의 ARM 인수 지연 등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깽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키옥시아는 지난 도쿄 증시 상장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시장 변동성 등의 이유로 기업 공개를 좀 연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평가액이 한 160억 달러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한 16조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죠.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에 키옥시아가 이르면 9월에 일본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디지털 그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합병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크론이 키옥시아 인수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후 마이크론은 관심이 식었지만은 키옥시아는 일본 회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디지털, 그 웨스턴 디지털과의 논의를 집중해 왔다라는 것이 이번 이슈로 다시 한번 밝혀진 거죠. 다만 이날 기준으로 해서 약 19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던 웨스턴 디지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키옥시아의 가치가 160억 달러라고 하니까는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뭐 웨스턴 디지털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에는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몸집이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키옥시아를 인수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부담감을 글쎄요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둘 다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플러시는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스마트 기기와 서버 등의 저장 장치로 두루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위치를 조금 위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인수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영역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좀 바닥이거나 저점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음봉으로 지금 한 11선 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 그 폭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왔다 다시 조정을 받는 기간은 있을 수는 있어도 시장이 뭐 무너지기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하시죠.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방송반 채용기간도 5일 동안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이벤트들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거의 다 지나갔고 영업일로 따지면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담 원하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 홈페이지에 그림으로 올려놨으니까 어렵지 않게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가 되면은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건 좋은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계속 가져간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좀 단기성, 단타성 매매에 집중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연한 시장 대응이 가능한 저희 허브경제TV입니다. 같이 매매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